시간의 흐름 속에서 힘의 균형이 깨어지기 시작했다. 솟구치는 어둠의 기원. 검은 마법사, 더욱더 강력해진 그의 힘, 메이플 월드를 뒤덮는다. 한 마법사가 있었다. 수백 년 전, 그는 빛으로 세계를 구원하겠다는 원대한 꿈을 품었다. 하지만 진리의 끝에 다다른 순간 그의 마음속엔 빛이 사라졌고 오직 거대한 어둠만이 남았다.
보라 대적자여, 운명을 완성할 때다. 미래는 언제나 단 하나의 현재로 결정되지. 허나 그 과정에는 사람과 사람, 사건과 사건, 운명과 운명이 복잡하게 얽혀 뒤섞이기 때문이다. 단순한 손짓, 의미 없는 말 한마디의 작은 변수가 수백 수천만의 미래를 새로 만들어 또 사라지게 하지. 그것은 인간의 인지능력을 아득히 뛰어넘는다네. 우리 같은 필멸자로서는 감히 범접하지 못할 말 그대로 신의 영역이지. 과정을 이해하면 결과도 만들어낼 수 있는 법. 그래, 그는 운명을 조작했네. 데몬에게는 상을 주어야겠군. 한마디 말, 그걸로 어떤 미래가 사라지고 어떤 미래가 열릴지 그는 알고 있었어. 무수한 갈래로 흩어진 모든 미래가 전부 그의 소나기 안에 있었으니까. 블랙헤븐, 데미안, 아이오나의 일까지 줄곧 그래왔겠지. 그렇게 조작해온 거야. 인과의 고리를 직접 흔들고 부수고 연결하면서 무수히 뻗어나가는 미래의 다발을 창조하고 제거하면서 우리는 인도된 걸세. 그가 결정한 미래, 창세의 길 위로 말이야. 조금 더 근본적인 부분부터 따져봅시다. 그의 이상은 초월자가 없는 신세. 당신은 불멸의 구속으로부터 절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니까요. 아이러니하죠. 초월자가 초월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소멸할 수조차 없다니. 길을 벗어났다고 생각했나?